원장님.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? 아이고. 아이고. 여기 보고 그 허리 치료 잘. 앉으세요. 허리 맞진 맞나? 네 맞습니다. 내가 안 가본 병원이 없고 내가 치료 안 해본 게 없다.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많이 하셨겠네요. 맞다. 일평생 남편 뒷바라지 안 닦고 몸 다 이리 망가져서 이제 좀 세형감 좀 만날라 했더니만 아이고 다 됐다. 아이고 그만 우시고 그만 통곡하시고 이 할머니 보니까 딱 협착증 증상이세요. 협착증 환자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. 잘 못 걷고 계단 못 오르고 가다가 쉬었다 가셔야 되고 이 협착증 증상이라서 이 할머니 허리 잘 봐드려서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새 영감도 만나시고 재밌게 사셔야지. 그럼 나 또 수술 못 한다. 수술 못 한다. 요즘에는 함부로 수술 안 합니다. 진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 허리에다가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이라는 거를 해서 하면 협착증도 다 해결할 수가 있지. 아이고 맞나. 아이고 참말이다. 참말이다. 새 시집 좀 보내줘. 걱정 마이소. 걱정 마세요. 예. 아이고 경사 안 돼. 경사.